프리마켓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여기 명월국민학교에서 프리마켓을 하고 싶은데 좀 운영하실 분을 찾는다고 연락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찾아서 대장님하고 만났죠. 그래서 제가 샐러드를 모아서 여기서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냐 했더니 흔쾌히 좋다고 하셔서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핸드메이드를 지향하시는 분들만 모시려고 하고 있어요. 기성 제품은 이렇게 바잉을 해갖고 와서 파는 거라 굳이 프리마켓이 아니더라도 바자회나 무슨 벼룩시장 같은 데서 할수 있으니 우리는 순수하게 손으로만 만든 것만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핸드메이드 순수 마켓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프리마켓이라고 하면 띄어온 물건들이 되게 많아요. 예, 아이들 유아 제품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순수하게 100% 만든 제품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제가 다 아는 작품 하시는 분들을 다 불렀는데 점점점 이제 이게 좀 소문이 나니까 DM이 하루에 10통 이상씩 항상 와요. 예, 오고 싶다고. 근데 이제 겹치는 품목이나 좀 특색 없는 것들 또 물건을 만들지 않은 것들은 제가 정중히 거절을 하고 있죠. 최대한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런 특색이라서 받지 못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의외로 제주도에 손재주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핸드메이드임에도 불구하고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바구니도 있고 좀 다양해요. 예, 제가 좀 오래 했어요, 마켓을. 그래서 눈이 좀잘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제 손을 내밀었죠, 셀러분들. 다른 일반 프리마켓은 안 다니시는 분들도 제가 좀 와주십사 초대하고 해서 다양한 제품을 많은 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셀러 처음에는 저희가 74명 정도 시작은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홍보가 좀 들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간추려져서 지금은 교실에서 하기 때문에 20명 정도 제가 모집을 할 때는 이제 마당에서 할 때는 45분, 46분 정도 하고 있어요. 제주도가 좀 환상의 섬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우리가 말하는 육지에서 약간 생활이 지치신 분들이 제주도를 내려오셔서 생활하시는데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냥 내가 목공에 좀 재미가 있었다 싶으면 그걸로 갖고 와서 물건을 만드시는데 판로가 없었는데 마침 제주도에는 그런 문화가 정착하려고 하는 시기에 맞물려서 제가 알기로도 한 2012년부터 이 프리마켷이 생겼거든요. 이제 그때 제주 이주라는 이민이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예, 제가 17년 전에 올 때만 해도 유배 간다 그랬어요. 제주도에 올 때는 왜 가? 무슨 사고 쳤어? 막 이랬는데 아마도 그 시기와 프리마켓이라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나와서 팔면 현금이다 보니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돈이 연결되다 보니 자기의 색깔이나 이런 거를 보이기보다 좀 쉽게 팔수 있는 물건을 사서 팔다 보니 이제 프리마켓이 조금 너무 많아지고 장소도 그렇고요. 근데 마침 이 명월국민학교는 저희도 국민학교 세대이지만 굉장한 감성적인 메리트가 너무 많은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프리마켓을 보는 것보다도 이 학교의 이런 분위기가 더 좋아서 취해서 다니시는 것 같아요.